불박 영상 화질이 좀 안 좋은데요. 불박차는 8톤 트럭입니다. 그리고 이곳 제한속도 50입니다. 불박차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앞차랑 거리, 앞차 멀리 있네요. 네, 여유있게 가고 있습니다. 잘 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거 뭐야? 돌아와서 그냥 멈추는 바람에 피아버지만은 아이고. 저 차가 어디서 들었나요? 자, 내 앞에는 차가 멀리 있어요. 네, 충분한 안정을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. 8톤 트럭이 시속 50으로 가고 있는데, 그런데 실선에서 들어오네요. 실선에 들어오더니 가다가 하나, 둘, 셋, 쾅!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그래서 멈춘 거예요. 이들이 빠져나가려다 미리 이 차로 들어왔어야죠. 하하, 저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급제동하면 저 피할 수 있나요? 실선인데, 실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.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. 실선 구간에서 대각선으로 깜빡이 키자마자 들어오면서, 이때,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 나보고 어쩌라고. 하나, 둘, 셋, 넷. 네, 피해보지만, 세게 피했으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캔들 틀면서. 아, 이번 사고에 대해서요. 아버지께서, 아버님의 사고인데요. 앞차가 급정거해서 너무 그 순간적이라서 빵도 못하고 그냥 빵 해봤자 똑같아요. 어차피 그 차는 거기 서 있을 거니까. 예. 그냥 본능적으로 핸들을 트셨답니다.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한답니다.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 의견인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100대 빵입니까? 80대 20입니까? 8톤 트럭. 8톤 트럭이 3초 만에 멈출 수 있을까요? 투표 시작. 그리고 그 깜빡이 킨과 동시에 실선을 딱 뚫어두니 거기서 뱅 멈춰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 100%가 100대 빵이네요. 그렇지요. 100대 빵이죠. 어떻게 피해요? 저걸 어떻게 피해? 제가 이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. 만일 왼쪽으로 마지막에 핸들을 틀었는데요. 그냥 꺄악 하면서 빵 하면서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예, 그랬더니 아, 그러면 더 큰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? 그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 핸들을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편 운전자가 예, 크게 다치지 않고 차도, 자동차도요. 옆부분만 부딪혔어요. 여기서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요. 예, 요 불박차고요. 예, 그냥 정면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차도 왕창 망가지고 그리고 8톤 트럭이 그냥 쫙 있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야죠. 여러분들의 의견 100%가 100대 빵입니다.